근데 네. 왜 꼼지락입니까? 꼼지락의 뜻은 작은 것을 크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작은 시장이지만 앞으로 큰 시장이 되자는 우리 상인 가족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네. 하루하루 꼼지락거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뜻이 좋네요. 아니 이 소리는? 매일 힘찬 체조로 건강까지 챙기는 똑똑한 시장. 그래서 더 활기 넘치고 인심 좋은 신도 꼼지락 시장을 소개합니다. 오, 사장님! 이거 뭡니까? 완도산 광어입니다. 이야, 완도산 광어! 네. 아니, 저 뭐야? 점심 특선! 물회국수 5,000원! 해산물 5,000원! 초밥 10피스 5,000원! 이 완도산 5,000원이요? 광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네, 제가 한번 칼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시원하게. 오, 물회에 먹기 좋게 썰어내는 광어회. 칼질이 예사롭지 않죠? 몇 년 되셨습니까? 아, 지금 22년 됐습니다. 22년의 내공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얼마나 많이 썰어먹고 먹어봤으면 잘 살아있나? 아, 살아있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직 초음파를 해보세요. 물의 맛을 보기 전에 먼저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사모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귀여운 따님도 함께 출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따님 하나 밖에 없어요? 네. 아, 왜 하나 더 나오시지? 집사람 나이가. 나이가? 7살이라는 사람. 7살이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나이 때문에 춤추나 만났어. 나이에서 춤추나. 솔직하게 하시네. 그 당시 했던 바로 그 춤 사이를 좀 보여주시죠. 빰빰빠바바바바바 바로 나오는데요? 누구 왔어요? 친구 왔어요. 우리 세 명인데요. 우리 또 세 명인데요. 한 분씩 먹을래요 같이? 두 분 다 너무 자연스럽죠? 엄마 보면 난리 나. 할 거 다 하시고 엄청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누나와 사는 거 이런 점이 좋다. 엄마처럼 감싸 안아주는 거. 아, 감싸 안아주고. 네. 포근하게 안아준다고 하는데 네. 너무 어리광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응석바지예요? 네. 여봐. 어머나 어머나. 밤이 외로워. 밤이 외로워. 애교 만점 남편과 아내가 완도산 광어를 얹어 완성한 물회 국수. 이게 단돈 5,000원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정말 저렴하네요. 다 5,000원인 거잖아요. 네. 이게 다 5,000원입니까? 네. 현금가로. 현금가로. 양도 정말 많죠? 양이 이거 사장님 양에 맞추셨는데? 나 왜 물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아 면은 이상하게 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직접 만든 동치미 국물로 맛을 내서 그런지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맛이었습니다. 면에는 양념이 제대로 배 있어. 네. 따로 놀지 않고. 여기 그냥 나이트예요. 아, 애들이 그냥 부킹을 이렇게 하네. 아내, 예, 조금 미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 생일을 못 챙겨준다는 거. 몇 년 정도? 한 5년 정도. 5년 정도? 네. 솔직히 서운은 하죠. 여국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날 안 싸우면 다행인데. 아, 그치. 이벤트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내에게 노래 한 곡.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이제 너라고 부를게. 그건 아니지. 기습 질문을 했는데 실패입니다. 여러분 물회는 꼭 드셔보시기 바래요. 혹시 여기도 가면 이제 오픈했어요. 아 오픈하셨다고요? 예. 어머 과일 가게. 떡 좀 드세요. 아 떡이 갑자기. 예. 아 전화로 오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부쩍부쩍하죠. 떡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개업떡이에요. 개업떡 아니겠습니까? 예. 오, 정도 넘치시고. 방금 했네. 예. 어떻게 알았어요? 뜨거우니까요. 정답이네요. 개업하자마자 6시 내 고향 출연했으니까요. 앞으로 대박 나실 겁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이 잠깐만. 우리 형수님. 아 형수님 잠깐만 이렇게 서보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하다가. 아 직장생활 하다가? 아니 어떻게 직장생활 하다가 과일 가게를 오픈하실 생각 하신 거예요? 아. 왜 남편이 시켰어요? 예 시켰어요. 고생하고 큰 돈 벌으라 그래. 아 고생하고 큰 돈 고생하고 큰 돈 벌라고. 처음으로 오픈하셨으니까. 네. 과일 종류. 사과 배. 사과 배. 레드향. 감. 감. 이날 개업하신 거 맞네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 뒤에 계신 분들은 여기 마을 분들이세요? 예. 예. 과일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말아요. 좋다! 노래가 바로! 세상에 올 땐 내 맘대로 온 헐! 아니 기만이 좋다! 이가 가슴엔 꿈도 많았지. 노래 잘하신다. 노래 잘하신다. 이제 와! 아 좋다! 이분이 개업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럴 듯이나. 전 저희 선배님인 줄 알았습니다. 개업식 오신 손님이신 거죠? 네, 손님이세요. 아, 점점 흥이 오르시네. 골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만 문만 열으세요. 닫지 마시고. 꼭 떡값을 해놓으겠습니다. 아. 가게 대박나세요. 재밌는 손님이시네요. 네, 과일 가게 대박의 기운을 듬뿍 대박 주고 가신 손님. 꼭 떡값 부탁드립니다. 아침 끝까지. 아, 좋다. 오, 여기는 엄청 깔끔하게 해놓으셨네. 생선들이 무슨 호텔처럼 각자 방이 다 있어. 네. 뭐 이렇게 이야, 줄을 다 맞춰서. 깔끔하다, 깔끔해. 아니 저기 굴비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애들이 뭐 저기 배영아가 잡혔나? 우리 굴비가 아닌데 와서 여기서 샀다고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 누가 봐도 그건 아닌데. 네네네네네. 저희는 이제 바꿔드리고 나서 누가 봐도 딱 우리 거는 틀려지면은 그런 게 없지 않을까 해서. 네. 근데 누구 닮았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누구 닮았어요? 축구선수 지단이라고 있거든요. 예. 아, 예. 머리가 조금. 진짜 닮았나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닮았죠? 안 닮았다고 못하겠네요. 내장까지 완벽하게 손질을 해서 소금에 천일염 소금에 3시간을 절였다가 이렇게 엮습니다. 네, 거꾸로 하니까 간이 더 잘 밴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말려야지 제맛이 납니다. 4일을 말려야 돼요? 네, 4일을. 대화를 나누는데 뒤에서 지금 시선이 뭔가 좀 계속 꽂혀요. 동네 분들은 저 형이라고 하는데 제 동생이에요. 어, 잠깐만 보시겠어요? 일로 와 보시겠어요? 예. 닮았어요? 야, 지단이 두 명이네. 숯불에 굴비를 구우면서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형이 많이 때리거든요, 동생을. 어떻게 많이 안 때렸어요? 아, 저도 학교 다닐 때 예. 운동을 좀 해가지고 씨름도 했었거든요. 아, 씨름을 하셨어요? 힘으로는 제가 좀 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형님이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네. 누님이 딱 저희하고 연세 나이가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네네네. 딱 중립을 잡아주니까. 아, 형한테는 안 맞고 누나한테 맞았나 봐요? 거기는 좀 맞았어요. 씨름해도 소용없네요. 그 사이 드디어 굴비가 다 익었습니다. 야 이거 뭐 야, 잠깐만 이거 뭐 자연인 프로그램 아니죠? 맞아요. 제대로 익었네요. 아, 아우 진짜 맛있다. 진짜 꿀맛이야. 안 짜죠? 안 짜네. 네. 하나도 안 짜고 담백하더라고요. 야 진짜 와, 맛있다. 살이 어쩜 이렇게 많아요? 굴비를 한참 먹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살.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여기 시장 저는 뭐 MC분이신 줄 알았어요. 제가 조금 미모도 받쳐주고 네. 되게 말빨도 서서 아싸! 노래와 춤은 자동입니다. 아,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자 마이크 한번 던져주세요. 하하하. 아, 아니 근데 시장 가운데서 갑자기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초 수급 대상자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네네. 그 나눔 냉장고에 대한 그 물품 기본 물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네 주민센터에 매주 금요일마다 사랑의 냉장고를 채운다는 신도 꼼지락 시장 상인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진짜 오늘 장치는 장치. 자 그리고 시장 야채 사장님께서 애기맥주 한 빵. 이거 뭐야? 왕도발에서 왕도발을 매콤한 왕도발을. 와 이거 한잔 하면 좋겠어. 일로 와보세요. 잘하시네요. 가운데 오시죠. 나눔도 사실 장사가 좀 잘 돼야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뭐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장사 잘 되는 건 나중이고 나눠 먹고 하다 보면 되겠죠. 이야. 기부로 모인 상품들은 모두 잘 전달되었습니다. 아 여기가 누님 가게예요? 예. 오 멘트를 굉장히 재밌게 적어놓으셨어요. 달래? 뭘 달래? 매일 저렇게 이름을 짓는데요. 정말 재밌죠? 세발나물 닭발 아니고 세발. 세발의 유래를 아십니까? 오! 발이 세발, 닭발도 세 개, 세발도 세 개. 그래서 닭발이 아니고 세발입니다. 아,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돌아가시네요. 뭔가 빨려드네요. IQ 98. IQ 98 뭐야? 이렇게 명랑하시지만 아픔도 있으셨는데요.
청소를 하기 전에 전자제품을 했는데 그 가게가 불이 났어요. 아 진짜요? 돈을 왕창 끌어들여서 재개업을 했는데 IMF가 그때 터지는 바람에 그냥 그걸로 한 십몇 년 동안 빚 한 4억 정도 갖고 홀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면서 애들 둘 대학 보내고 지금은 해피엔딩으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있습니다. 우와.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 느낌이 이소라 씨 같아요. 보여줘요? 어 보여줘요 보여줘요. 아~ 모자를 벗을 때 느낌이 딱 왔습니다. 가수 이소라가 저를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자 우리 신동 꼼지락 시장에 이소라 씨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성대모사까지. 나는 이소라예요. 신동 꼼지락 시장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 신동 꼼지락 시장 가수 이소라 씨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상인은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놀라시죠? 여기는 시장에서 만든 상품을 파는 공동 판매장인데요. 꼼지락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진짜 물만 부으면 되는 4종 세트를 판매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바로 들어갔네. 꼼지락거리면서 뭐 만들어 먹는데 꼼지락 그럼 4종 세트? 진짜 편하겠네요.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어떻게? 오 어떻게? 오 그중에서 제일 강추해 주실 거. 파전. 파전. 저희 시장 요리 경연대회에서 1등. 1등? 네. 오 그래요? 네. 어떤 분이 파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다. 그렇죠.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정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7분 만에? 그럼요. 시간 직전에. 재료를 따로 준비하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면 해물 파전이 그냥 뚝딱입니다. 이쁘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근데 이 파전이 얼마나 걸렸죠? 6,000원. 네. 자, 이 파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맛입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이혜정쌤의 손맛을 똑 닮은 상인의 해물 파전. 들어서. 두툼한 굵기의 파전에 파와 해물이 듬뿍. 입에 넣자마자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입안에서 살살 녹죠? 자녀분들이 너무 좋아하겠어. 에? 지금 애들 지금 와서 지금 먹을 시간 안 됐습니까? 유치원에서? 저희 애가 27살이에요, 큰애가. 네? 막내는 13살이고. 남편과 두 아들이에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목 부위에 살짝 그 무슨 수술 자국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제 산소기 를 꽂았던 흉터예요. 산소호흡기요?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못해가지고 3년? 자녀를 이렇게 태어나겠다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생각하시니까 또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까요? 그때가 떠올랐는지 한참 고개를 떨구고 계셨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다 나와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데요. 시장 상인분들이 항상 힘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 언니들, 오빠들이 이렇게 많이 힘을 해주셨어요. 가게가 비어 있는데도 이제 그게 표가 손님들이 못 느낄 정도로 내일처럼 달려와서 같이 이제 팔아주시고 제가 없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비 대고 생활비 대고 그러고 살았죠. 그 상인분들을 위해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갑자기 가사를 잊어버리셨어요. 그럴 수 있죠. 언니랑 오빠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웃의 따뜻한 정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신도 꼼지락 시장 가셔서 상인들의 넘치는 인심과 정을 느껴보시기 바랄게요.